안녕하세요. 연세W의원 이석환입니다. 저는 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됐고, 먼저 실이 뭔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실리프팅이란 거에 들어가는 실인데요. 이렇게 약간 굵은 실이고요. 이거는 PDO라는 성분으로 만들었고, 이러한 바늘에 이렇게 껴져 있습니다. 이렇게 PDO라는 실의 굵기와 모양을 다르게 해서 얼굴에 리프팅도 할 수 있고 코도 높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술입니다. 먼저 실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앵코그라는 실인데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입니다. 양방향으로 바늘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를 멀티 바이 디렉셔널이라고 합니다. 요거의 특징은 시술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요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시술입니다. 실의 굵기가 적당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얕은 층까지 진입할 수 있어서 층의 깊이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낼 수 있고 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정력을 높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주력 실이기도 하고 실 중에 가장 부작용도 적으면서 유용하게 쓰는 실입니다. 이렇게 이쪽 부위를 이제 앵코그를 통해서 올려놨으면 엔픽스라는 실을 이용해서 다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을 잡아주게 됩니다. 엔픽스라는 실은 바늘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늘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환자가 느끼는 증상, 그 이물감 또는 이렇게 찌르거나 하는 통증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음각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의 굵기도 크고 실의 코그 자체도 크기 때문에 고정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앵코그로 한번 올려주고 엔픽스로 이렇게 고정을 딱 시켜주면은 생각보다 기간도 오래 가고 효과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제가 주로 리프팅을 위해 쓰는 실을 설명해 드렸고 다음에 설명해 드린 실은 Y코라고 코를 높게 만드는 실입니다. 보통 이제 필러를 써서 코를 높게 만들면 환자들의 그런 코를 보면은 이쪽 부위가 굉장히 넓어져 보이는 아바타 코 같은 코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Y코는 이제 그런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시술의 방향은 요 코끝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요 부분에서 이제 약간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실이고요. 그리고 비주의 끝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도 이렇게 조금 각도가 넓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Y코랑 필러를 같이 사용해서 코를 만드는 게 가장 이쁘게 코를 만들 수 있고 생각보다 Y코 했을 경우에 기간도 오래 가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가장 더 이쁜 코를 만들기 위해서 원하는 분들한테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생각하는 병원 타임월드에 있는 연세W의원 원장 이석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Y코, 앵코그, 엔픽스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